네, 앞서 보신 것처럼 10년 만에 국민의힘이 다시 종로구를 탈환하면서 최재형 당선자가 승리했는데요. 종로 지역 국회의원 후보에서 당선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을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강혜진 기자입니다. 1956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최재형 국회의원. 1969년 서울 남산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영중학교를 거쳐 75년 종로구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합니다. 81년 사법고시 합격으로 서울과 청주, 대전 등 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순수 법조인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지만 2년 반 만에 감사원장을 중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7월 국민의힘으로 입당했습니다. 현 정권의 무너진 법치주의 회복과 정권 교체를 목표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지만 화살은 정치 1번지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향했습니다. 전략공천으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든 최재형 국회의원은 가장 먼저 상처받은 민심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정치 1번지 상징에서 벗어나 종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며 주민과 소통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한 달여간 종로 지역 주민을 만나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원을 약속했던 그는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얻어 법조인에서 정치 신인으로 올바름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